안녕하세요.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무작정 기른 상태에서 리프컷으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뒷머리가 무겁게 내려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불편해 보입니다. 옆머리 볼륨감도 줄이기 위해 안쪽을 짧게 하겠습니다. 뒷머리와 연결감을 주도록 합니다. 위쪽은 조금 짧아져도 목선이 감겨지는 길이만 남겨주면 충분히 연출 가능합니다. 오히려 윗부분이 짧아야 볼륨이 잘 살아납니다. 뒷머리와 옆머리를 구분 짓습니다. 볼륨의 위치를 생각하며 커트합니다. 옆머리 길이를 설정합니다. 넘어가기 위해선 층이 필수입니다. 윗머리도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앞머리가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모발 양을 줄여 부피감을 줄이고 가벼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훨씬 부드럽죠? 질감 처리를 통해서 더욱 가벼운 느낌이 연출 가능합니다. 안쪽 잔머리를 밀어주면 더욱 깔끔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려줄 때 앞으로 말려줍니다. 넘겼을 때 볼륨감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머리 볼륨을 위해 구루프를 사용합니다. 높게 올려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개꿀템이 없어요. 올리브영에서 3,000원입니다.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브렛나롯을 귀 뒤로 꼽을 게 아니라면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볼륨을 살렸으면 넘기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눈의 형태에 따라 가르마 위치가 바뀌면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객님은 오른쪽 눈이 더 선명한 느낌이라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왼쪽 눈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느 눈이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연출합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스타일링 하겠습니다. 이마가 적게 보이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뒷부분도 깔끔하고 볼륨이 올라가게 디자인했습니다. 전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프컷 형태를 디자인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이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never say goodbye, fall asleep too long.